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 1일 기록, 유아 관찰 개별 기록, 그리고 학부모 안내용으로 동시에 활용 가능한 패들렛의 기본 기능을 함께 익히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패들렛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학부모들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패들렛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가정에서도 불러볼 수 있게 노래 링크를 업로드 해주기도 하고, 매일매일 했던 활동 사진들을 공유해주기도 하고, 활동했던 영상들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패들렛이 좋은 게 사진이나 영상을 그때그때 핸드폰에서 업로드해서 어디서나 학부모님들도 혹은 내 컴퓨터, 내 아이패드에서도 바로바로 다 함께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놀이 안내문이 저희 유치원은 격주 2주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놀이 안내문도 어머님들이 이 패들렛 하나로 아이들의 사진, 아이들의 영상, 놀이 안내문,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노래나 관련된 감상하면 좋은 자료들 링크까지 한 번에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아 개별 기록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유아들의 개별 관찰 기록도 패들렛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과 영역별로 하나의 셸프를 만들어 놓고 신체 운동 건강에 관련된 사진이나 관찰했던 내용, 또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사진과 영상을 함께 기록해두면 학기 말에 나의 유치원 생활이라든지 학부모님들한테 나가는 안내문, 또 생활기록부를 참고할 때, 작성할 때 참고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의 1년의 영역별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활용 예시는 1일 기록도 이렇게 패들렛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종이에 손으로 쓰는 1일 기록지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저는 정말 손으로 쓰는 글씨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패들렛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파일함을 만들지 않게 됐어요. 사실 손으로 쓰는 것도 힘든데 그 1년치 만들면 너무 두꺼운 파일이 되는데, 이 패들렛으로 작성을 이렇게 해두면 종이로부터 자유롭고 유치원에서도 볼 수 있고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패드로 볼 수도 있고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1일 기록 둘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 링크들을 모두 한 곳에 기록해 둘 수 있어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또 제가 1일 기록 중에 되게 패들렛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끔 저희가 원장 원감님께 보여드리거나 유치원 점검이 있을 때 일화 기록을 좀 기록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할 때, 이 패들렛 자체에서 PDF 파일로 이 내용을 모두 넣어서 PDF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인쇄할 수도 있게 바로 추출이 돼요. 그래서 일화 기록 툴로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놀이 기록에도 이렇게 패들렛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짜별로 이 놀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차놀이 하나의 예시라면 기차놀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날짜별로 설명을 넣고 사진을 넣고 영상을 넣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록을 해두면서 놀이를 지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들렛 하나만 가지고도 놀이 기록, 일화 기록, 유아 개별 기록, 그리고 학부모 안내 툴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패들렛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입부터 기초 툴을 사용하는, 기초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패들렛에 접속을 해야겠죠? 자, 저는 일단 네,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을 로그인해 두신 채 패들렛 사이트를 들어가면 편리합니다. 구글 계정 하나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주소창에 패들렛이라고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가입하기를 눌러 볼게요.
그럼 구글로 가입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일 무난한 구글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구글 계정 자체가 지금 제 컴퓨터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글 계정 누르셔서 가입해 주시면 되고 혹시 계정이 없으시다면 계정 만들기에서 구글 계정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제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계정을 누르면 로그인이 되고 나면 가입이 완료되면 구독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용해보지도 않은 툴을 구독권부터 구입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요세 가지 중에서 네온, 맨 아래 네온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 패들렛을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Let's Go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패들렛 홈 화면이 떠요. 여기서는 샘플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패들렛이 있을 텐데요. 자, 요거는 우리 패들렛을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패들렛의 개수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패들렛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자, 패들렛을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패들렛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실게요. 패들렛을 만들기를 하면 7가지의 종류가 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일화 기록이나 개별 기록, 그리고 학부모 안내는 요 셸프라는 형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놀이 기록은 요 타임라인이라는 양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담벼락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듯이 붙일 수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림이라는 거는 한 줄로 쭉 아래로 포스팅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일기나 뭐 일화 기록 아니면 관찰 기록을 좀 이렇게 일기처럼 에세이처럼 쓰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양식이에요. 그다음 그리드라는 건데요. 그리드는 이렇게 박스에 줄지어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요 셸프라는 건데요. 셸프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하나씩 만들고 세로로 아래로 아래로 계속 포스팅을 할수 있어서 일화 기록이나 개별 기록에 사용하기 좋아서 저는 요 셸프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지도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여행 기록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양식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캔버스 양식은 이것도 사실 놀이 진행하실 때 마인드맵 아이들하고 그리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양식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놀이 기록을 할때 사용하는 타임라인. 오른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포스팅을 올릴 수 있는 타임라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가 가장 많이 패들렛을 활용하는 형식인 셸프 형식을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들렛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기본 설정부터 해볼 거예요. 먼저 제목에 2022학년도 킨더가르텐반 이렇게 제목 작성해 주시고 설명에는 킨더가르텐반 아이들의 이야기 써주시면 되겠죠. 아이콘은 없음이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왼쪽 윗부분에 귀여운 그림이 생겨요. 다양한 그림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바꿔주셔도 됐겠죠? 이렇게. 아이콘 없음을 누르시면 없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패들렛 주소 다른 부분은 지금은 바꾸실 건 없고요. 여기 배경화면에 화살표 표시를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단색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 질감 및 패턴, 그림 기본으로 고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유치원 일화 기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반 아이들 사진을 좀 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나만의 배경화면 추가 누르시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파일 선택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선택해서 불러와 주시면 이렇게 아이들의 사진이 배경으로
생깁니다. 저는 초상권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넣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설정하실 때에는 우리 반 아이들의 사진을 넣어주시면 좀 더 예쁘게 쓸 때마다 기분 좋은 패들릿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 눌러주시면 닫기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첫 섹션 이름을 지정할 건데요. 이건 일화기록이기 때문에 날짜를 한번 써주실게요. 0509 날짜를 써주시면 이렇게 옆으로는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날짜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도록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새로운 섹션을 만드는 거라면 아래로 작성하시는 거는 세로로 새로운 것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요 활동,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미술, 봄, 꽃, 나무, 꾸미기, 그 다음에 바깥놀이, 봄, 꽃, 관찰하기, 이렇게 발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치를 주로 이렇게 계획도 이렇게 먼저 빈칸으로 채워놔요. 제조하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날그날 주요 활동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원내 체험 활동, 꽃, 화장, 요리 활동 뭐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5월 9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주로 또 추가해서 유아 관찰 내용도 추가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뭐 놀이 관찰을 작성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봄꽃 꾸미기 했던 활동 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렀던 작성했던 포스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떠요. 여기에다가 뭐 저는 아무 사진이나 넣는 건데요. 우리 반 아이들이 했던 미술 활동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글과 함께 그림을 넣고 싶지 않을 때에는 아이의 새로운 포스트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그림 활동을 했던 사진을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로로 오늘 했던 활동의 모습들을 다 기록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동영상을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끌어당겨서 올리면 이렇게 업로드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했던 하루의 활동들이 이렇게 세로로 쭉 나열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왼쪽에 패들렛 홈으로 이동. 패들렛으로 똑같은 쉘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요아 개별 기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카리스마를 담아서 만들었고 뭐 아이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사진 넣고 싶으면 그때 바꿔주시는 거는 여기 배경화면에서 나만의 배경화면 추가 기억나시죠? 자, 저희는 일단 게시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섹션은 김미소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김미소 뭐 종합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김미소 사회관계, 다음에 김소소 종합 이렇게 써주실 거고, 김소소 자연탐구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아이들 원래 제가 하는 개별 기록은 아이들 종합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5개를 다 셀프를 한 명당 6개를 만들어 주는데 저희는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만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1학기 상담을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두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셀프를 만들어 놓으면 좋으신 게 저희가 아까 패들렛에서 만들었던 요 창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패들렛의 굉장한 장점을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이 김미소의 이야기나 김소소의 이야기를, 개별, 어떻게 보면 유아 관찰, 하루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개별 기록에도 들어가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김미소의 이야기는 아이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 거니까, 뭐, 신체 운동 건강이나, 사회관계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김소소 아이의 이야기나 이 영상은 이 소소라는 아이가 모양을 변별할 수 있다는 자연탐구 영역에 관련된 아이의 평가 기록이 될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손으로 쓴다면 개별 기록지에 따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중에 찾아보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데 패들렛을 사용하면 좋은 방법은 이렇게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포스팅을 자, 미소랑 서윤이랑 있었던 일이니까 미소의 사회관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만든 유아 개별 기록으로 옮겨볼게요. 포스팅을 다가가시면 오른쪽 위쪽에 점점점 세개 보이시죠? 요걸 눌러주시면 게시물 복사가 있어요. 게시물 복사를 눌러주시면 내가 만들어낸 다른 패들렛들이 떠요. 그럼 유아 개별 기록 선택해주시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까 큰 제목들이 떠요. 그럼 김미소의 사회관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회관계로 클릭을 해주시고 게시물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의 개별 기록 패들렛으로 돌아가다 보면 요렇게 우리가 놀이 관찰에 썼었던 내용이 자동으로 사회관계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했던 날짜만 바꿔준다면 언제, 어떤 일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있었는지 기록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소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역시 가셔서 오른쪽 땡땡땡 누르시고 게시물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개별 기록 만들어낸 패들릿 눌러주시고 요건 김소소의 자연탐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역시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되어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소 얘기 지워주고 날짜 옮겨주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들릿이 참 간편한 게 뭐냐면 하나만 만들어놔도 여러 개의 툴에서 동시에 업로드가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한 가지 구분해드리자면 이렇게 내가 일화 기록에서 만들어낸 포스팅을 다른 뭐 개별 기록으로 보내거나 다른 패들렛으로 보낼 때는 복사를 눌러주셔야지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전송을 누르시게 되면 원래 있던 패들렛에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패들렛에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 주요 활동을 전송으로 누르시고 개별 기록 종합으로 넣어보면 여기서는 사라지고 여기서는 새로 생기는 전송과 복사 기능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 학부모 공개용 패들렛에 일단 오늘 있었던 사진들을 다 업로드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일일 기록으로 보내야 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일일 기록으로 게시물을 복사하고 개별 관찰 기록으로 가면 좋을 게시물들은 개별 관찰 기록 패들렛에 복사하여서 한 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들릿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핸드폰에서 바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사진을 패들릿에 업로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여서 패들렛 어플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패들렛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실행시켜 주시면 처음 실행했을 때에는 로그인을 하라고 안내 멘트가 뜨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구글 계정을 이용하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저희가 컴퓨터에서 세팅했던 패들렛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하고자 하는 패들렛을 선택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성했던 사진이나 기록들이 그대로 보이고 이곳에 바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진을 일일 기록 따로, 개별 기록 따로 관리를 할 때의 불편함은 사진 하나를 프린트해서 각자 오려서 붙이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패들렛을 활용하면 핸드폰 사진을 따로의 업로드하는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인쇄해서 붙이는 과정 없이 동시에 기록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역시 게시물을 만드시고 사진을 하나 골라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아래에 이렇게 퍼센트가 로딩이 되는 화면이 뜨면서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핸드폰에서 올린 사진이 이렇게 우리가 만든 패들렛에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에 올린 사진이지만 컴퓨터에서 틀어놓은 패들렛에도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패들렛을 기록 툴로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을 핸드폰에서 찍든 컴퓨터에서 올리든 동시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패드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어디에서 접속하여도 최신 수정된 상태로 동시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패들렛의 기초 기본 세팅과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패들렛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패들렛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